안녕하세요. 씻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유도도미 유도미입니다. 유럽 서버 관련된 추가 내용이 올라와서 정리해봤습니다. 첫 번째, 유럽 서버 생성으로 인한 인구 및 활동 문제입니다. 동부가 생겼을 때 많은 유저들이 서버에서 빠져나갔지만 지금은 동부 서버 주시전보다 접속 유저가 더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유럽 서버가 생겨도 서부만 타겟을 받겠지만 시간이 지나 안정화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흥미로운 새끼야. 두 번째, 유저들의 캐릭 서버 이전 문제입니다. 유럽의 많은 플레이어들이 서부 서버 플레이 시 핑 문제를 느끼고 있지만 유럽 서버가 생겨도 이전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저희도 그랬듯이 다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. 유럽 서버로 이전 시 캐릭터와 자금 및 숙작 모두 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100% 다 금지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. 세 번째, 스킨 해제 문제입니다.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와 상관이 없지만 스킨 잠금 해제 문제는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이 있을 듯 합니다. 기존 플레이어들이 유럽 서버로 이동할 경우 스킨 잠금 해제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서 마을 상점에서 구매하고 적용시킨 모든 스킨을 서버 계정 전체에 적용을 시켜준다고 합니다. 서버에서 동부로 넘어온 고인물들에게는 이것만으로도 기쁜 소식일 듯 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동부에서는 비싼 스킨이지만 서버에서 저렴하게 구매 후 캐릭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몇 희귀하고 독점적인 스킨은 다음 업데이트 출시 때 계정 전체에 적용해준다고 합니다. 그 이유가 유럽 서버 오픈 시 스킨에 대한 격차로 초보 유비들이 2등급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합니다. 그리고 완전히 잠금이 되는 스킨은 시즌에서 얻은 스킨들입니다. 본인들이 시즌 1위에서 3위한 길드라는 것을 뽐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. 기타 내용도 있지만 동부 서버와 필요없는 내용이라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. 여기까지가 알비온에서 유럽 서버에 대한 입장 발표였습니다. 그럼 지랄비온 하시고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유도도미 유도미였습니다.